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2016년 MSI 준결승전에서 있었던 경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기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MSI 준결승전에서 SKT와 중국 명문팀 RNG가 만났었습니다. 두 팀이 어떻게 만난 것이냐면, RNG는 그룹 스테이지에서 한국 선수 마타를 앞세운 운영 전술을 펼치며 가뿐히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고, 关键就是马塔教了我们很多东西。 물론 제가 좀 머리를 좀 많이 쓰고 말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저처럼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룹 스테이지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었던 SKT와 RNG. 마타의 오더를 통해 RNG는 점점 강팀으로 자리매김하며 SKT를 상대로도 증명을 했습니다. 마타는 RNG 팀원들과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Maybe until only two. Maybe 타 니파운 니판전 갱크 그다음 한 거. Maybe until two. Okay. 我这三个词怎么干？闪现把他一挡了，他基本就死了。别，帮你，跳三级。帮你！Nice！没伤！그렇게 RNG는 MSI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것입니다. RNG가 조별 예선에서 1등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강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2016 MSI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SKT는 그룹 스테이지에서 충격적인 4연패를 하며 4강 진출조차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4연패 이후 승리를 쌓아나갔고 조 4위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준결승 대진은 그룹 스테이지 1위와 4위가 준결승 A조에서 만나고 2위와 3위가 준결승 B조에서 만나는데, 그렇게 해서 1위였던 RNG와 4위였던 SKT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입니다. 경기 같이 보시죠. MSI를 못 이겨봤기 때문에 MSI가 가장 이기고 싶은 대회인 것 같아요. 경기가 시작되면 몸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SKT的话, 저는 장난의 전시, 전장.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듀크가 루퍼에게 솔킬을 내주면서 RNG가 앞서갑니다. No problem. Let's go back for the fight. Duke low on HP. Still no flash. Looper's gonna flash to catch him. And that's a solo kill. 페이커의 E스킬이 빠지자 딜교환을 시도하는 샤오우. 하지만 샤오우의 W와 궁이 빠지자 페이커는 그걸 놓치지 않고 킬각을 봅니다. 하지만 민가 루퍼의 백업에 결국 죽게 됩니다. 페이커는 듀크와 함께 루퍼를 잡아내고, 링도 잘라내지만 울프가 잘리며 스코어는 동점이 됩니다. 돌거북을 먹으며 성장 중이었던 듀크. 루퍼는 돌거북을 빼먹었고 참을 수 없었던 듀크는 루퍼를 패기 시작합니다. 페이커도 합류하는데 하지만 예상보다 더 단단했던 루퍼. 루퍼는 팀원이 합류할 때까지 잘 버텨 오히려 듀크와 페이커를 잡아냅니다. 마타는 SKT 3명이 있을 때 강제 이니시를 걸었고, 페이커와 듀크가 테람류를 합니다. 페이커는 마타를 잡아내고 루퍼에게 궁을 맞춰 루퍼도 잡아냈고 스코어를 따라잡았지만, 블랭크가 바론 스틸을 하려다가 물리게 됐고
울프가 블링크를 살리려 서포팅한 순간 혼자 떨어져 있던 뱅이 물려 잘리고 울프까지 잘리게 됩니다. 페이커는 듀크를 살리고 밍을 잡아냈지만 욱수의 끈질긴 추격에 페이커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SKT는 최선을 다해 막아보지만 결국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기 종료 후 인프에게 RNG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인프의 서툰 인터뷰에 통역사가 당황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Where RNG is one game up in this best of five versus SKT, and I'm joined by a familiar face, Imp. Welcome, Imp. You know a lot of these players very well. So the first thing I want to ask you about is RNG. They've been doing fantastically so far. What do you make of their tournament so far? 그 임프 선수 우선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RNG 팀의 이러한 경기력이나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NG가 LPL 리그 플레이오프 때는 되게 3대2까지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결승전까지 가면서 결승전부터 MSI까지 점점 오면서 경기력이 되게 올라간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다른 라이너들이 되게 잘해졌다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SKT에게 이기고 경기력이 올라간 모습. 네. 너무 많은 내용을 생략한 인프의 인터뷰에 통역사는 모든 정신을 집중해 다행히 고비를 잘 넘겼지만 아직 질문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타 형이랑 준식이 지금 RNG랑 그 SKT 바텀 방금 경기한 뭐라 해야 되지 교전 영상을 보면 바텀에서 뭔가 사소한 싸움에는 SKT 바텀이 되게 유리한데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RNG는 공격을 하고 막 약간 컨트롤 미스가 아니 그 딜교환 미스가 나도 계속 공격을 하고 결국엔 큰 싸움에서 이득을 가져가요. 그 공격적인 거랑 약간 수비적인 바텀 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Okay. He's giving you a lot to translate. 그렇게 통역사는 몇 번의 인터뷰 내용을 더 통역해야 했고 사람들은 인프가 통역사 하드 카운터다. 설명에 생략이 많다. 말 더듬는 것까지 통역해준다며 즐거워했고 통역사가 얼마 받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샤오가 테를 타자 마타는 강제 이니시를 걸며 호응을 했고 울프를 잡아내며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SKT는 블랭크의 갱으로 마타와 욱스를 잡아냈고 RNG는 페이커를 노려보지만 페이커는 갱방어에 성공하고 오히려 샤오를 잡아내 화제가 됐었습니다. 페이커의 엄청난 활약으로 SKT는 용 한타에서 승리했고 페이커는 경기 내내 RNG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두 번째 경기는 엄청난 차이로 SKT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격차로 RNG를 꺾은 SKT를 보고 SKT가 이길 것 같다며 기대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루퍼가 죽으려고 하자 밍이 탑에 합류하는데 그걸 본 페이커도 탑에 합류합니다. 루퍼를 잡아내며 선취점을 가져가고 민까지 잡아내며 SKT가 앞서갑니다. 페이커는 계속해서 민을 괴롭혔습니다.
밍은 이 상황에 블랭크를 잡아내 중최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페이커에게 죽어 제압 골드를 내줍니다. 계속되는 페이커의 활약과 타베코를 상당히 잘 다뤘던 듀크가 각성하며 RNG를 압박해 나갔고 듀크와 페이커 둘 다 메자일을 사 한 팀에 두 명이 메자일을 보유하게 됩니다. 벤까지 성장하면서 12,000골드가 차이나기 시작했고 결국 세 번째 경기에서도 SKT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 시작 10분, 블랭크가 탑 다이브를 시도합니다. 듀크가 내려와 샤오를 묶었고 페이커가 샤오를 잡아냅니다. 페이커는 루퍼의 공을 피하며 계속해서 딜을 넣었고 페이커는 루퍼를 잡아냅니다. 라이즈를 잡고 성장한 페이커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타가 시작됩니다. 결국 MSI 준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 SKT는 RNG를 상대로 퍼펙트 스코어로 승리해 화제가 됐습니다. SKT는 준결승전에서 조 1위였던 RNG를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에서 CLG를 상대로 전승을 해 2016년 MSI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KT는 2016년 롤드컵도 우승하며 2016년 모든 라이엇 공식 리그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